네, 이제 다음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빅뉴스를 냈죠. 이타카 홀딩스 인수 소식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이타카 홀딩스 라는 데는요,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유명한 가수들이죠. 여기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한국의 빅히트가 인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어, 이타카 홀딩스 일단 주요 현황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주요 아티스트,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제이 발빈, 뭐, 데미 로바초, 플로리다, 뭐 조지아 라인, 뭐외 다수 뭐 이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숫자를 보니까 자산 총액은 2020년 기준으로 약간 4억 달러, 매출액은 1억 3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어 1억 3천만 달러면 BTS 월드 투어가 아마 이보다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적다, 뭐 이런 생각이고요. 거래 조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합병의 대가가 이제 그 차입금 상황까지 다 합쳐가지고서 1억 다, 이제 10억 5천만 달러 그니까 우리 돈으로 약간 1조 2천억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빅히트에서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할 거냐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 5억 5천만 달러를 쓰겠다. 그리고 신규로 어 저기 그 차입을 하겠다 4억 달러 정도. 근데 이제 그 보유 자금이라는 거에는 이제 유상증자도 포함이 된다. 유상증자를 할 거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빅히트 아메리카가 신규로 차입을 1억 달러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10억 5천만 달러를 우리가 조달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아티스트랑 보시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가수들이 미국 쪽에 진출을 할때 여기랑 많이 했더라고요. CL이나 예전에 사이도 그랬고 블랙아이드 피스도 있네요. 그렇죠.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주요 아티스트들이 비버는 2020년 8월, 아리아나 그랜드는 21년 3월, 최근에 재계약을 했구나. 당분간은 이들이 여기서 빠져나갈 일은 없겠다. 어, 괜찮네. 이 정도 이익 수준 계속 유지가 되겠네였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렇게 같은 어깨 내에서 M&A 일어나면 이런 사항을 넣잖아요. 이제 그, 그 스쿠터 브라운하고 뭐, 이런 이제 그 저기 창업 아까는 그러니까 여기 주요 주주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5년간 경업 금지 및 유인 금지 뭐 요런 조항도 걸어 가지고 서 세스면 그러니까 비키트로서 아주 이제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신문 기사들 중에 그런 게 났어요. 뭐. 작년도 이타크 홀딩스 뭐 매출액은 1억 3천만 달러인데 순이익은 뭐 2억 달러가 났나? 매출액보다 이익이 커요. 막 그런 게 나면서 일부 분들은 야, 이거 빅히트가 되게 싸게 샀다. 뭐 이렇게 보시는데, 실제로 지금 공시 내용 보시면은 완전히 이제 재무, 제표가 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보시면서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재무 상태표입니다. 총 자산이 원화 기준으로 2020년에 약한 4,3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자기 자본은 약한 2,000억 정도니까 부채 비율은 100%가 그냥 조금 넘는 수준이다. 뭐 이거는 특별할게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요런 데들이 사실 무형자산을 많이 그 무형자산화를 많이 해놓는데 무형자산하고 영업권이 두개 합치면은 약간 2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죠. 그럼 총자산 4천억 중에서 2천억이 무형자산이면 2천억 빼면은 사실상의 유형자산은 거의 막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자산으로서 되게 뭔가 가치가 평가되기는 거의 어렵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이익 레벨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이제 일단 매출액부터 보죠. 2019년에는 매출액이 한 1,600억에 영업이익이 349억. 그다음에 2020년에는 매출액이 1,554억에 영업이익이 1 9 1억뭐 팬데믹 있었으니까는 이익이 줄거나 뭐 이런 거 이해가 가능은 합니다. 그렇죠? 이해해, 이해해줄 수 있는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은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순익 이 2,000억이 넘고, 그거는 일회성 요인이라는 게 바로 보이실 거예요. 이거 보시면.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어, 자금조달 얘기를 드렸는데요. 유상증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투트랙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기존 주주 대상으로의 유상증자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타카 홀딩스의 임직원의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제 한국 주주분들 관심 가지실 기존 주주 대상 유상증자는요. 어 이제 총 이제 모집할 주식수가 223만 주고요 예정가액은 197,500원입니다 만 그러면 이제 총액으로 예정이 지금 4,400억 정도가 나오는데요 근데 예정가액은 진짜 예정가액이고 이게 변동이 돼요 후에 보시면 사실상 이제 그 1차 2차 발행가액 이게 나오게 되면 거의 결정된다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다가 뭐냐면 너무 스마트하세요 빅히트가 너무 잘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대단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그런지란 말씀을 드려볼게요. 1차 발행가액이 나오는 기준일이 있어요. 이게 4월 14일입니다. 그러면 은요 기준일로부터 해가지고요. 하루, 그 전에 일주일, 그 전에 한 달, 요세 가지를, 세 가지의 주가와 거래량을 가중산수 평균이 아니라 평균입니다. 평균한 주가를요. 그럼 세 가지의 주가가 나오겠죠. 그거를 그냥 단순 산수평균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발행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4월 14일에나 말씀드렸죠. 4월 15일에 무슨 일이 있냐 하면 보호예수가 해제가 됩니다. 빅히트가. 근데 이물량 243만 주에요. 김석진의 6인이 40 한 8만주 정도인데 이거는 안나올거죠 안나올것 같은데 상환전환우선주가 거의 한 90만주 기관투자자들이 6개월 동안 확약했던 물량 106만주가 여기 나옵니다 주식수 기준으로요 약간 7%가량이 됩니다 빅히트가 상장 이후에 주가가 힘을 못썼던게 바로 보호예수 물량 이게 해제가 되면서 많이 나와가지고서 주가가 좀 부담을 받았던거잖아요 근데 4월 15일에 이게 나와요 근데 1차 발행가의 기준일이 14일입니다 굉장히 강인한 1차 발행가액 방어의 의지가 보이시죠? 2차 발행가액도 기가 막힙니다. 이게 기준일이 5월 27일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요런 주가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때가 빅히트가 사실은 지금 MSCI에 이제 편입될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MSCI가 1년에 두번 이제 반기 리뷰 있는데 5월에 반기 리뷰가 있어요. 이게 결과 자체가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떤 게 빠진다 이게 5월 12일 날에 결과가 발표가 되고요. 실제 지수에 반영되는 건 27일입니다. 2차 발행가액이 5월 27일 기준으로요. 자, 지수가 실제 반영된 게 27일인데 27일 기준으로 1일 1주한개 1개월 하면 반기 리브 결과 나온 것까지 싹다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어가 잘 되겠죠. 발행가액이 그래서 저 어떤 게 느껴졌냐면 반드시 유상증자를 좋은 가격에 성공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아까 그러니까 자금 마련이 지금 필요해요. 네, 인수를 위해서. 근데 이게 만약에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 버리면 원했던 만큼의 자금이 안 모이는 거잖아요. 그럼 추가로 차입을 더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너무나도 스마트하게 일을 진행을 하고 계신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빅히트 측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타카홀딩스 임직원 대상 유상증자인데요. 이 부분 확정된 거죠. 뭐 모집 또는 이제 매출 주식의 수가 86만 주고 가격은 21만 원. 그래서 총 가액이 한 1,800억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빅히트는 주주총회 할때 과연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스카 브라운하고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가 주주인데 아 나올까요? 주주총회 나왔으면 좋겠네요. 한번. 5만 주씩 그래도 있는데 5만 주면 20만 원이니까 100억씩 있는데 뭐 물론 이제 아리아나 그란데하고 저스틴 비버한테 0억이 돈이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한번 왔으면 좋겠네요. 네. 여튼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세부적인 그냥 숫자 노름이고 기본적인 거 이제 공부한 거고요. 궁금한 거는 이제 영향이 어떨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냥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잘 샀다는 겁니다. 일단은. 아리아나 그란데나 뭐 저스틴 비버가 위버스에 입점한다는 소문은 많이 많이 돌았었어요. 내가 입점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그냥 소유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요 딜로 인해서 늘어날 이익과 희석될 거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증자가 있으니까. 일단은 앞서 보셨던 요런 이제 증자로 인해서 희석되는 물량이 약한9%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인수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얼마나 증가하느냐? 일단, 2021년도에요. 빅히트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2,447억입니다. 근데, 이타카 홀딩스의 영업이익이요. 19년도에는 349억, 20년에는 191억입니다. 요거를 감안하면 영업이익의 증가율은 8에서 14%입니다. 그럼 희석보다 많죠, 그쵸?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아주 그냥 숫자만 봐도 좋은 인수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가치평가를 해보면은 총 인수하는데 들어간 돈이 1.2조인데, PBR로 치면 거의 10배. PER로 치면은 이제 요 영업이익에다가요. 제가 세율 20%를 이제 해서 그냥, 어, 세후이익을 구해봤어요. 그랬을 때 PER이 한 40에서 뭐 77배 뭐요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빅히트가 뭐 지금 뭐 한, 한, 한 50에서 60배 정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나쁘지 않게 샀다. 본인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한 가지는 더 말씀드릴 거는, 정말 자랑을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저스틴 비버 더하기, 아리아나 그란데 더하기, 블랙아이드 피스 등등등등 해서 1.2조잖아요, 여러분. 빅히트의 시가총액이 9조 2천억입니다. 지금 금요일 기준으로. BTS 멤버, 자, 7명이죠, 총. 7명에 빅히트 전체 기업가치 90%를 BTS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의 90%를 7로 나누면 BTS 멤버 한 명이 1조 2천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BTS, 1 BTS 멤버가 비버 더하기, 그란데 더하기 등등 등등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하다는 네, 네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시너지 효과가 날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사실 이제 방탄소년단은 이미 모든 게다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활동이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빅히트 소속의 이제 더 글로벌로 성공해야 되는 가수들이죠. 아티스트들의 진출이 분명히 수월해질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타카 홀딩스 아티스트들의 아, 위버스 입점이 기대가 된다 이걸 사실은 제일 기대를 많이 하시죠 지금 당장 보이는 거는 뭐 MD라든지 아니면 독점 콘텐츠 같은 것들을 제작해서 위버스에 넣는 거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뭐 마진 측면이나 이런 데에서는 별로 그렇게 나올 게 없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어, 향후 이제 위버스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행보들이 있어요 그런 행보들은 좀 과감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조금 고려를 해본다면, 장차적으로는 새롭게 들어온 아티스트들하고, 어, 빅히트에서 높은 시너지 효과를 좀 거두게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빅히트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차오르는 국뽕을 느껴보시라고, 네. 빅히트 이제 하이브로 바꾸잖아. 요 하이브, x 이타카 해서 비버가, 네. 이제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처럼 역사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낸 방시혁 의장님과 스쿠터에게 축하드려요. 하, 예, 언제 참, 누가 보면 합성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오르는 국뽕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요거, 요거 이제 하나 캡처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